제가 며칠 전에 그 문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네. 이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임낭 해수욕장에 바다 연구조망 땅이 좋은지 아니면 나사 해수욕장에 바다 연구조망 땅이 좋은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일단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보고 오셨던 매물이 임낭 연구조망 나오는 게 평당 2,000. 네. 그다음에 이제 나사 해수욕장 예, 울주군 나사리라는 곳입니다. 네. 임낭 바로 다음 해수욕장인데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 평당 2,000 가까이 한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달라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가격은 두 개 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거래된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예. 여기 평당 실제 거래 찍힌 게 1,500에서 1,600 정도 하고요. 네. 임낭은 1,500에서 1,600. 네. 나사도 똑같습니다. 와. 1,500에서 1,600. 그래서 회장님이 네.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예전에 궁금하네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나사 해수욕장부터입니다. 일단은 나사가 더 좋다. 네. 네. 왜냐면 이제 F&B 사업자들이 네. 임낭보다는 나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일단 그게 팩트고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임낭을 건너뛰고 나사로 갈까? 네. 첫 번째는 확장성인 것 같아요. 확장성. 나사 해수욕장 갔을 때 네.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인가요? 도시의 확장성이죠. 도시 공간의 확장성인데 여기 일단 임낭을 보면 자 임낭은 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 여기 철도가 있으면서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네. 차라리 철도가 가로막더라도 여기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역은 원래 역이라고 해서 여기 있거든요. 조금 측편에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이래 봤을 때 도보로 오려면 이렇게 걸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도보로 오려면 조금 걸어서 예, 아, 1km가 넘네. 예. 1.47 해서 아. 거리가 꽤 멉니다. 그리고 여기 기장 이쪽에 뭐 커피숍이나 맛집이나 숙박이나 이래 오려면 네네. 대부분은 어차피 차를 끌고 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의 의미가 좀 약해요. 그러면 이제 나사 해수욕장을 보면 나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단절 효과가 없죠. 네. 그리고 남향으로 이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예. 로드뷰 두 번째는 로드뷰 딱 보면 알죠. 여기 이제 나사 해수욕장. 그쵸. 아. 바다도 이쁘고요. 원전이 또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도로가 요만큼의 도로가 조금 더 넓어요. 갓길 주차도 되는 것 같아 맞죠? 네. 갓길 주차 한쪽씩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임낭을 가보면 저도 왜냐면 이런 고민을 한창 했었기 때문에 임낭을 이렇게 가보면 임낭이죠. 네. 로드뷰를 딱 보면 살짝 좀 그냥 지도로만 봐도 약간 가깝해 보입니다. 네. 와, 자, 이렇게 길이 일방 통행이고 네. 좀 좁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 보이고 네. 이런 장단점이 있긴 하네요. 네, 온전히 보이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네. 기장군보다는 울주군이 규제가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나사리를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이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땅을 홍보를 해줘야 가격이 네.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F&B 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결국에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럼 자동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임낭 해수욕장에 나름 초대형 카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우측편으로 좀 가면 웨이본 있긴 한데 요즘 그거보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생겨나고 있죠. 예. 근데 나사를 제가 3일 전에 아침 일찍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호피폴라라고 초입구에 네. 네. 원래 기존에 카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카페를 네. 호피폴라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네. 그런데 뒤쪽에 여기를 싹 다 밀어가지고 네. 완전 초대형 카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카페인 줄 알았는데 호피폴라에서 새롭게 카페를 더 확장시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까지 다 들어가보고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놀랬습니다. 진짜 정말 뷰도 좋고 네. 규모도 압도적이고요. 나사리에서는 아마 네. AOP 다음으로 제일 큰 카페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카페가 하나 있는데도 확장했다라는 거는 네. 그 뜻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뭐 잘 안 되면 확장 안 했겠죠. 그렇죠. 돈이 얼만데 네. 네. 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뷰가 너무 이쁜 곳에 야, 뭐 완전 바닷가에 빠져서 커피 마시는 느낌이다. 맞죠. 딱 봐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뭐 땅값이 올라가려면 아니면 뭔가 장사가 잘 되려면 재방문율이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방문율. 네. 한번 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고 네. 한번 갔을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를 갔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카페 입구 쪽 해변까지 걸어가서 모래를 만지게 한다든지 발에 물을 담근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아이들 기억 속에는 한번더 오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곳이 저는 뜰 거라고 봐요. 어, 네. 일리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여성의 감성도 건드려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기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요런 데는 쇼룸, 나사리 식당, 이런 상권들도 확장되고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여기 아, 주인분 새로 건물이 많이 생겼네요. 네. 구세리 이 주인분이 이것까지 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카페였는데 여기에 대형 카페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데서 좀 느껴지는 게 네.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는 사업자였다면 네, 네. 옆에 더 큰 카페가 생겨버리면 네.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네. 있죠. 근데 땅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 땅이니까 네. 내가 카페를 했다가 안 되면 음식점으로 바꾸고 네. 뭐 안 되면 또 바꾸고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변이 계속 뭔가 들어올수록 땅값은 올라가니까 네. 결국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봤던 게 땅값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업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장사가 안 될 지연정 메뉴로 바꿔가면서 버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 물론 사업 수익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땅값이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친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네. 어, 동광 그릴이라는 맛집이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광 그릴 사장님께서 원래 광안리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맞죠? 네. 초대형으로 완전 오픈하던데. 네.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 가보고 싶네요. 맞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F&B 사업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 부서놨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곳이 되겠죠. 네.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요? 예. 가봤는데 세컨하우스 같아요. 아... 네, 그냥 세컨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민박처럼 쓰고 있는 곳이지 않을까. 네. 에어비앤비 요새 뜨고 있는데 네. 이런 것만 잘 돌려도 맞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횟집도 좀 감성 있게 리모델링하면 좋을 건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네.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신축되어 있고요. 아, 네. 22년 11월 로드뷰인데 네. 지금 23년대에 가보면 신축 중이네요. 맞습니다. 신축이 다 되었어요. 너무 다르네 근데 네. 로드뷰랑. 확실히 1년 만에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네. 아, 1년도 맞네요.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나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임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 임낭보다 나사가 지금은 F&B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더 한 표가 가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의견을 어, 한 표를 더 하는 거죠. 네. 뭐 사업자가 오면은 뭐 상권이 좋아질 거고 네. 상권이 좋아지면 또 월세가 높아질 거고 네. 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예,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